심오학습하는 시간 글로벌 이슈 체크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예.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잠깐 저희 둘은 예. 상해를 다녀오겠습니다. 예. 다녀올 동안 이 스튜디오 잘 지켜주시고요.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회 때 후에 네. 상해 현지 법인에 계시는 예, 이인구 소장님. 이인구 소장님. 이인구 소장님을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저 좀 두근두근합니다. 이런 방송을 처음 해봐서. 그러니까 이게 저 방송 사고 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나 뭐 저희는 안 되면 또 뭐 방송 자체가 사고이기도 하니까. 네. 이인구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미래세 때우 상해상 소장입니다. 네. 아 연결이 아주. 아유 감사합니다. 연결 잘 돼서. 다행입니다. 걱정했는데. 상해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8시 20분쯤 지나서 1시간 늦습니다. 아, 1시간 늦군요. 네. 상해도 네. 비가 많이 왔습니까? 한참 많이 오다가 지금 이제 구름대가 한국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는 괜찮습니다. 어제 그제 하루 정도 폭우가 내리고 예. 요즘 오늘은 괜찮습니다. 상해 날씨는 어때요? 더워요? 비가 상해 뜨잖아요. 날씨는 습하죠. 덥고. 아, 습고. 보통 아, 여름이구나. 한국보다 한 5도 정도 높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글로벌이 참 어렵다. 저희 김프로는 상해가 네. 저희하고 시차가 23시간 난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 아주 멀다고. 네. 1시간 나죠. 1시간. 그 소장님 저 좀 전에 우리 연결하기 전에 그 연결해서 여쭤보니까 최근에 중국 서북부? 서부? 네네. 이쪽을 좀 이 출장을 다녀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보고 느낀 게 있으셔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거를 주로 말씀하시는지요? 네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상해 놀러 오시면 와이탄에서 반대편 건물에 저 미래색 빌딩 많이 아, 그 보죠. 푸동. 예, 예,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2015년부터 거기서 중국 현지에서 이제 현지 애널리스트 미팅하고 중국 기업 IR하고 기업 탐방하고 그래서 예. 현지에서 이제 보고 들은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보내고 이제 투자자한테 보내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이제 삼프로TV 처음 나오게 되는데 저도 예전에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 일할 때는 방송 참 많이 했었는데 네. 떠나고 난 지 되게 오랜만에 지금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게 돼서 약간 좀 떨리기도 하고 예. 준비 차원에서 다른 분들이 또 어떤 내용을 발표하셨나 좀 봤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중국은 VPN을 키지 않으면은 다 안 되거든요. 네. 네. VPN을 키지 그런 불편함이 있어 제가 유튜브를 잘 안 보다가 이 고품격 경제 방송 TV 3프로 TV를 보기 위해서 가끔씩 연결을 하고 여기 나왔던 다른 분들 내용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네. 다른 분들이 이제 정책이나 통계 수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예. 네. 저까지 비슷한 내용을 언급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저는 현지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내용들 그런 예. 것들을 투자자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말이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마침 저희가 제가 이제 3프로 TV 나오는 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제가 또 7월 달에 굉장히 특이한 여행을 갔다 와서 그 여행을 갔다 오는 과정에서 보고 느꼈던 점들 좀 전달해 드릴 텐데 네. 그 제가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서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줌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정말 편하게 화면 공유도 하고 막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정말 세상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네. 지금 제가 띄운 화면 보이시나요? 네,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상해에서 여기 시닝 여기가 이제 칭하이성의 성도인데요. 예. 비행기 한 3시간 걸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차를 렌트해서 한 이렇게 타원형으로 쭉 돌았어요. 타원형 저 끝에쯤에가 이제 두낭 있습니다. 역사교과서는 네. 두낭석. 예. 여기 다 모래 사막이고 여기는 고도 한 4,000m쯤 되는 데고. 예. 몇 시간만 차를 몰고 가면 바로 요즘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넘어가죠. 여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아무튼 이렇게 멀리 갔다 왔는데 사실 뭐 여기까지 가게 된 이유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 중국에 하늘길이 막혀가지고 서로 가족과 생리별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지금 6개월째 가족을 못 보고 있고 또 주변에 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름 휴가 때 뭐 어디 갈까 얘기하다가 지금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정했고, 저는 이제 나름 내심 가고 싶었던 이유가 지금 중국 정부가 서부 대개발 그리고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실제 수치들도 좋게 나오는데 예.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을 가게 됐고, 자 이거는 3D 입체 디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둔항이에요. 네. 여기가 왜 비단길이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서 서역과 인도가 인도의 이 정보나 불교가 통로 그러네요. 통하는 길이 여기일 수밖에 예. 없는지 예. 일단 그 지도본 바로 나오거든요. 아, 그 그래서 여기 볼거리가 많아서 길이 없네. 예. 네. 1대1로를 추진하면 여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탐방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작업, 그리고 출발했을 때 첫째 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만석이었어요. 지금 입석은 아니죠? 중국 입석 같은데 네? 입석 같은 입석. 아, 여기 지금 이제 비행기 내리는 과정이어가지고 예. 제가 사진 제가 찍은 건데 사실 꽉 찼더라고. 물론 이제 휴가 시즌이 막 시작할 때였거든요, 7월 말이. 네. 그래서 많기도 했지만 아시는 거 다르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중국 여행 사람이 거의 뭐 붕괴 직전이다, 내수 안 좋다 했는데 예. 만석이었어요. 그러네요. 실제로 1분기는 안 좋았죠. 1분기는 여행 산업이 전분기 대비 거의 60% 가까이 하락했는데, 예. 신기하게도 중국이란 커다란 나라인데 중국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코로나를 통제해서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지만 안에서는 소비 진작 정책 예. 그리고 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내수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고 그걸 제가 직접 본 거죠. 네. 이제 내수가 좀 괜찮아지니까 패키지 여행도 허용했고 이제. 예, 국내선 같은 경우에 춘추항공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플러스 성장 돌아섰습니다. 6월부터. 예. 그래서 이제 소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제 최근 동향 말씀드리자면 요즘 뉴스에서 리커창의 노점상 경제 많이 키워드를 보셨죠. 예. 노점상 경제, 뭐 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취업자를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겠다. 예, 뉴스만 그러냐, 실제로 잘 되느냐. 저는 올해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예.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뭐냐, 이거 다 제가 찍어서 좀 약간 각도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여기는 상해에 있는 한인촌 홍천우라는 곳입니다. 예. 사실 상해에 있는 한인촌은 좀 오래된 동네예요. 핫플레이스도 아니고 젊은이들도 오지 않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이제 그 노점상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여기에 있는 빌딩 임대업자들이 또 이제 사실 이런 무대를 설치해서 밤마다 DJ를 불러서 노래를 틀고 또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 빌딩 뒤편에 있던 주차장이었어요. 그냥 공터. 근데 여기에다 이제 노점상을 다 깔고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밤 11시, 12시가 돼도 바글바글 하다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이런 거 싫어해서 옛날에 노점상 그 길거리를 좀 다 없앴거든요. 없앴다가 지금 다시 추진하는데 예.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더라. 물론 그리고 이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상해 주요 핫플레이스들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실제로 노점상들을 통해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많이 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소비는 이제 좀 간단하게 봤고요. 실제 수치로도 뭐 좋게 나오고 있어요. 리커창 인덱스, 리커창 얘기했으니까 리커창 인덱스는 거의 작년 수준까지 올라왔고 리커창 인덱스는 이제 리테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리테일 판매만 놓고 보면 올해 누적으로 그 전년 동기 증가를 보면 이미 빠르게 반등하고 있죠. 이걸 월간으로 보면 훨씬 더 빠르게 반등하고 있을 걸 이제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리커창 인덱스가 뭔지를 잠깐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리커창이 이제 경기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들을 모아서 만든 지표고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뱅크론 네. 있고 그다음에 전력 소비량이 있고 주요하게 세 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 주로 이제 산업 생산과 관련된 그렇군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인덱스예요. 근데 예. 경기를 판단하는데 아주 심플하면서도 정확성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진짜 이제 거기 도착해서 여행 다니면서 봤던 것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어디냐면 이제 둔항에 도착하기 전에 평지 사막길을 한 3시간, 4시간 이런 비포장도를 가면서 찍은 거거든요. 예. 이 보시면 여기 옆에 예. 예, 국도에 이제 차가 좀 지나다니고 여기는 비포장도예요. 여기 지금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예. 공사는 이런 길이 한 거의 3시간 내내 계속 나와요. 이런 길을 보면 여기는 전화도 안 됩니다.
인터넷도 안 들어오고 트럭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다닙니다. 여기에는 제가 찍은 거에는 많이 안 나왔지만 다른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느꼈던 게 와 트럭들 진짜 많다. 아 공사 열심히 하고 있나 보구나. 그래서 이제 와서 수치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제 경기 부양을 확실하게 추진하면서 올해 4월부터 대형 트럭의 판매가 급증합니다. 네. 4, 5, 6, 7월 보면 대형 트럭 판매가 60에서 90%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인프라를 처음 투자를 확 시작할 때 늘어나는 그 현상이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을 보면 여기는 이제 길이 잘 깔려 있죠. 그 굉장히 그 오지 끝인데도 대부분 도로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도로 정비 잘 돼 있는 곳을 지나다 보면 옆에 뭐가 보이죠? 이게 뭐가 뭐냐면 고속철도 길이에요. 고속철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의 다 기둥이 지어져 있지만 다른 곳에 보면 산 오지에 기둥 세우고 있고 뭐 철로를 이제 조각조각 끊어가지고 갖다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아, 저것도 고속철도 만드는 거네요. 계속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금요일 밤 8시 반에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는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도 밝긴 한데 얼마나 인프라 투자를 화끈하게 밀어붙이고 빨리 추진시키려고 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금요일 밤 8시 반에 삽질을 하고 있다는 건 좀 상상이 어렵잖아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더라. 잘 들으세요. 인프라님. 금요일 밤 8시 반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랍니다. 알아서 내일 쉬세요. 인프라. 지금 이제 네. 그래서 내가 웃겼던 게 이게 고속국도를 가고 있으면 옆에 고속도로를 공사하고 있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으면 옆에 고속철도를 공사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웃긴 게 그게 다 한 방향입니다. 뭐 여러 개 막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한 방향으로 그냥 동서로 연결하는 그런 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일대일로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향후 중국 정부가 서부 지역에 얼마나 많은 자원과 이런 것들을 투자하려고 이제 연결하고 있는지 실감하고 있었다. 그러네요. 실감하고 왔다. 네. 그랬었고 네, 오른쪽 사진은 요거 이 사진으로만 보면 잘 느낌이 안 오는데 되게 재밌는 경우를 했어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 정비된 도로를 이제 한 속도를 쫙 밟으면서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전방에 과속 감지 카메라가 있습니다. 막 가서 속도를 줄이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또 막 달리다 가요. 그런데 이제 뭐 저기 기둥 같은 것만 서 있어요. 예. 근데 또 가다 보니까 또 줄이래요. 보니까 이번에는 뭐 카메라만 덜렁덜렁 달려 있어요. 선도 연결되지 않고. 예. 근데 이 내비게이션만 문제냐? 다른 앱을 켜봐도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3시간 넘게 쫙 그 펼쳐진 포장도로가 이제 막 완성됐고 예. 거기 길마다 어디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해야 되는지가 소프트웨어 회사들한테는 이미 정보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가 돼 있고 예. 할 거니까 이제 그 길목에 와, 이제 대박이다.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인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조금 있으면 카메라 수요도 많이 늘어나겠구나. 인프라 투자를 많이 늘리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팔리겠구나. 이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경험이 됐었죠. 역시 전문가가 다르시네. 그런 생각을 하시네. 그리고 여행 이게 원래는 이제 휴가 여행으로 간 건데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이죠.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수치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2분기 GDP가 나왔는데 지역별 증가를 보시면 예. 정말 뚜렷하게도 이 티벳, 신장, 제가 이번에 갔던 데가 깐수성하고 칭하이성이었는데 모두가 예. 거의 대부분이 서부 지역의 GDP 그로스는 플러스로 반전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2분기 들어서 2분기 YY 증가율이 플러스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지역들의 중국 정부가 과감하게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GDP를 끌어올렸다.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그래서 투자를 뭐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좋으냐, 아이디어를 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예. 일단은 중국 정부가 고속도로나 고속철도가 됐든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과감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요. 예. 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굴착기라든지 중장비 업체들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그렇죠. 네, 김프로님 혹시 중국 중장비 업체 중에서 아시는 기업 있으신가요? 저요? 두산 인프라코어요. 중국 업체 중에. 그냥 한국 기업이고 중국 기업 중에서요. 중국에서 활동하던데. 그렇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는 금융위기 때는 중국의 그 내수 부양을 할 때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재료였거든요 그때. 예.
그런데 지금 제가 6일 동안 차를 몰면서 네. 굴삭기 기업들을 쭉 봤는데 현대중공업 거를 하나 봤고요. 두산인프라 거 굴삭기는 한 대도 못 봤어요. 대부분이 중국 넘버원 마켓샷 30% 정도 하는 삼일중공업 업체 거고 그다음 아. 하는 서공 이런 중국 로컬 업체들이 이미 진짜 이게 이런 게 정말 정말이다. 이런 게 찐이다. 그죠? 야. 그런 시장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아. 지금 예.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예전만큼 중국의 뭐 투자 증가에 많은 수혜를 보지 못합니다. 대신에 네. 우리는 지금 예전과 다르게 중국 기업에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기업에 그럼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느냐. 이번 시간이 어떤 저희가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각나는 종목을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일중공업은 이미 한국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대신에 그 밑단에 있는 업체 중에서 이런 기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프라 투자를 하면 불착기도 사야 되고 덤프트럭도 사야 되고 뭐 불도저도 많이 팔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중장비 업체에 다 들어가는 부품이 뭐냐면 유압 실린더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객사들이 다 잘 나가니까 고객사들로부터 그렇죠. 수주가 급증하는 업체, 유압 실린더 만드는 업체인데 중국의 항립 유앙이라는 제가 지금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 업체가 중국 유압 실린더 마켓셰어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4월쯤에 이 기업을 뭐 추천하는 건 아니었고 이 기업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써서 이제 직원한테 보내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도 주가가 한 4배 이상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플랫폼 업체들, 뭐 TMT 업체들만 3, 4배씩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구경제에 있는 인프라, 구경제 업체들도 투자 증가가 일어나고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네. 급격한 매출 성장과 주가 성장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곧 감시 카메라가 많이 팔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죠? 중국의 이제 감시 카메라 1위 업체를 한번 봐야 되는데 하이크비전은 전 세계 1위 감시 카메라 업체입니다. 예.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 사이에 이게 이제 제재 대상 기업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그렇죠. 주가가 많이 빌렸어요. 예. 왜냐하면 하이크비전의 이제 전체 매출이 25에서 30% 정도가 해외 매출인데 미중 무역 전쟁 이후로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반영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죠. 그 사이에 중국의 이제 다른 IT 업체들은 거의 막 날아가는 수준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 기업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했죠. 하지만 이번 그 탐방을 통해서 느낀 게 아 중국 매수 시장이 정말 크고 중국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이 내수 부분에 늘어나는 것이 이미 이제 주가는 해외 매출 없다고 지금 반영한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비해서 내수 시장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쯤에 한번 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공교롭게도 7월 말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게 나와서 발표 당일날 상한가를 기록하더라고요. 10%.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이 정도로 이제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봤고요. 물론 제가 이 기업을 저희 회사에서 뭐 추천하거나 그런 혹은 추천 포트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나는 종목을 그냥 언급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오늘 첫 시간이어서 주어진 시간이 아마 제 15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꽤 간단하게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야, 근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아 근데 진짜 한국에 오시면 꼭 한번 들러주세요. 아 진짜 감동인데요. 오. 네, 센터장님 정말 매력이 있으시네요. 야. 아 감사합니다. 아 저는 상해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는 거는 방송이 네.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김포로 형 또 무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형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야 소장님 얼굴로 다시 좀 보여주세요. 이제 자료 네, 끄시고요. 네. 그렇군요. 내가 갑자기 형님이라 그러잖아. 감동이 좀 나 버리시거든요. 아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아 정말 네. 정말 좋네요. 아 그럼 제가 이제 막 제스처나 이런 것들 한번 하나도 나가지 않은 건가요? 제가 재밌는 제스처 많이 했는데. 아 그런 건 아니죠. 화면만 나갔군요. 아 그래서 다음부터는요. 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자료를 했다가 얼굴을 했다가 이렇게만 좀 더 해주세요. 아, 네네. 네. 아, 다음번에 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여기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분 조사 많이 하셨네요. 아, 저희가 특혜를 드릴게요. 네. 네. 그 사장님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일기가 좀 불순하고 굉장히 습한데 그리고 아직도 완벽하게 안전한 건 아니니까요. 네. 인구 소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제가 조만간 또 연결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 예. 아.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와. 아,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레이스 피리어드 열흘만 아, 기다리라고. 참. 10분만 기다리면 돼. 이걸 또 해냅니다. 예. 아, 예. 정말.